진짜 많이 달렸어. 소렐이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. 짠치? 기다려. 드디어 음식물 탭이랑 풀이랑 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물을 제대로 안 줘서 이 탭이도 발효가 안 되고 있었어요. 관수시설이 되고 나서 물을 정기적으로 줬더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30도 처음입니다.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게.
물이 흐르고 있나요? 여기 물은 깨끗한 물이고 항상 수온이 일정할 것 같아. 재보지는 않았어. 내 기분에.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니까 공중 습도도 높을 것 같고 이 풀이 우거져서 햇빛도 좀 덜 비추고 그늘져 있고 해서 한번 해봅니다. 안 되면 어쩔 수 없고. 성공할 것 같나요? 수분 유지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 썩진 않을까? 썩을 수도 있고. 수분 유지가 될까? 너무 얕은 것 같은데 이거. 바닥 스티로폼은 물에 잠겨야 되는 거 아니야? 네네. 물에 띄워야 돼? 뜨는 게 신기하네. 플로팅 삼목장이야? 얘도 저 앞에 두자, 오빠. 아, 물이 너무 찬데, 근데. 여기 민물새우 살아요. 민물새우면 물 깨끗한 거 아닌가? 지금 물이 저희가 막 이렇게 만져서 흙탕물이 됐는데 원래는 깨끗한 물입니다. 수온은 수돗물보다 차가운 정도. 비 올 때는 건져야 돼. 이걸 어떻게 얻어왔는지 어떻게 옮겼는지 뭘 어떻게 돈 주고 샀습니다.
다 돈이에요. 농공단지에는 당지. 어? 농공단지. 농공단지에 있는 뭐라 그래? 어, 소름 돋기는. 오빠. 저희 봉화는 예전부터 쌀 농사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쌀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수매를 해서 대량으로 정미소에서 이렇게 쌀 가공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. 보정을 할때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건조할 때 왕겨가 나오고 그다음 도정할 때 미강이 나와요. 저희는 미강을 키로당 48원에 사왔어요. 1톤을 사왔는데 48,000원 결제해서 저희 트럭에 실어서 갖고 왔습니다.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공지를 해서 신청한 받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하는 뭐 그런 루트가 있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지인한테 설명 들어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한몇 아니야, 개월 작년에 됐어요. 신청하지 않았어? 작년이요? 엄청 그냥 까먹고 있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오라 해가지고 받아왔어요. 1톤을 저희 셀프로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좀 장비를 써서 옮기긴 했습니다.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앞으로 좀더 궁리를 해봐야 될것 같고, 아마도 저희는 퇴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왕겨도 좋은데 미강이 더 좋은 거고, 더 영양가가 더 높았어요. 그래서 왕겨는 식용으로 못 먹는데, 미강은 식용으로도 먹더라고요. 근데 단지 이제 여기에 지방산이 많이 있어가지고, 산패가 심해가지고, 이걸 이제 식용으로 잘 먹기에는 가공을 잘 해야 되고, 잘 밀폐를 해야 돼가지고, 그런 까다로움이 있어가지고, 잘 활용이 안 돼서 거의 이제 폐기되거나, 농가에서 퇴비로 쓰거나,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 평평하게 공구리가 쳐져 있는 그런 바닥이 필요할 것 같고, 트랙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원활히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는 트랙터도 없고, 비가림 시설이 아직 없어서 뭐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온실에 꾸겨 넣었지. 이렇게 좀 허접하게 있는데, 뭐한몇년 후에는 그나마 좀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봉합분들도 미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농정축산과에서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강을 신청을 하면 순번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주고 한 번만 신청을 하면 계속 그 돌아가면서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. 근데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는 없고 거의 뭐 일주일 안에 싣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살 의향이 있습니까? 다 쓰면 별로야, 오빠는? 그냥 돈 주고 잘 부술 땐 퇴비 사는 게 낫지 않아? 비싸잖아, 그런 퇴비는. 또이또이 하지 않을까? 비슷할까? 주리 인건비 얼만데? 15만 원. 주리 10만 원. 오빠 15만 원. 25만 원. 왜 나는 10만 원이야? 10만 원이야. 조리 10만 원, 오빠 15만 원, 25만 원. 여기까지. 밭에 오랜만에 들렀습니다.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고, 장마라고 하기에는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왔더니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풀 정리를 하고 작물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맨 아랫줄부터 할까요? 여기는 옥수수 밭입니다. 쥐이빨 옥수수를 쭉 심었고 지금 새풀이랑 섞여가지고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풀 정리를 한번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윗줄로는 그린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요. 여기는 샐러리. 샐러리가 잘못 자라다가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는 홍천오이가 잘 자라고 있고요. 여기도 홍천오이. 이거는 아마도 사과참외 같은데 올해는 사과참외 실패했습니다. 잘못 키웠어요.
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쭉 오이가 심겨져 있고 꽃이 잘 피고 있는데 얘가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열매가 크게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이 정도. 아, 여기 있다. 피클 오이라서 좀 작습니다. 진짜 조그만한 거 따서 먹어봤는데 오이 맛이 나요. 너무 신기해. 그리고 여기는 수세미가 이렇게 그린 터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 밑으로는 가지가 쭉 있고 오늘 풀을 한번 베줬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도 피어 있습니다. 보라색 가지가 나오겠죠? 그리고 여기는 버터헤드랑 많이 심었는데 버터헤드는 지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상추를 많이 심어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밭에 그냥. 그리고 반대편은 토마토 라인입니다. 토마토가 여기 한 줄 그리고 여기 한 줄 이렇게 두 줄 심었는데 솔직히 온실에 있는 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지에 있는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습니다.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고 있어요. 이렇게 쭉 계속 꽃을 달면서 열매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. 많이 달렸죠? 아래쪽은 거의 다 열매가 달렸어요. 이제 익기만 하면 되는데 장마여서 얘네들이 익을 때까지 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. 개 중에 이렇게 벌레 먹고 썩은 애들도 있어요. 열매가 진짜 크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풀숲에서 자라고 있기도 하고 너무 신기해요. 토마토 농사는 잘 된 것 같은데 뭐 다 익어야 딸 수 있으니까 설레발은 아직 치지 않겠습니다. 겨순도 진짜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겨순이 미쳤어. 어, 여기 익은 거 있다. 익은 거 있네. 이렇게 좀 빨간 건 이제 좀 따주려고요. 방울토마토인데 엄청 커.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다. 얘 대박이야.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. 꽃을 많이 섞어주기도 했어요.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? 진짜 많이 달렸어. 꽃 핀 곳에서 다 달렸습니다. 와, 토마토 대박이야. 여기는 숲이로 멀칭을 한 곳이었고 그리고 퇴비도 일부 뿌려주기도 했습니다. 올해는 저희가 자가로 만든 퇴비가 없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기물 퇴비를 사다가 뿌렸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큰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밑줄도 보시면 아, 밑줄은 약간 고추대로 해서 고추 지주하듯이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한 줄
추가해서 위에다가 달아주긴 했는데, 아이고, 뜯어서 다시. 여기도 아주 열매들이 잘 맺고 있어요. 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많습니다. 저기 또 익은 게 있네요. 대박. 와, 왕건이 왕건이. 이거는 뭐 방울토마토가 아닌데, 어머. 우와. 거의 뭐 파프리카인데? 여기도 있다. 얘는 좀 더 입도를 놔두겠습니다. 와, 진짜 많이 달렸다. 미쳤어. 이게 다 익으면 대박인데. 맥도박도 오늘 순을 좀 쳐줬어요. 그래서 호박잎을 채집해서 오늘 호박잎을 좀 삶아 먹을 거고, 열매가 달리긴 했는데 그 어디서 제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통행에 방해되는 것만 순을 좀 쳐줬어요. 여기도 토마토. 토마토랑 이렇게 밥티시아 콩이 잘 자라고 있는데, 밥티시아 콩 덩굴이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. 지주 해준 곳 끝까지 다 자라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리고 메리골드가 저 거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여기 보면은 잎만 엄청 무성하고 꽃이 안 나는 거예요. 보통은 조그만할 때 그냥 꽃이 나는데 엄청 커져가지고 잎만 무성하길래 이거 망했나 했는데, 이제 꽃봉오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엄청 큰 나무처럼 자라고 있어요. 메리골드도 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에린지움은 쓰러져 버렸네요. 허브도 한번 수확을 했었는데 또 금세 많이 자랐어요. 얘는 소렐. 소렐이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. 브로콜리는 망한 것 같아요. 브로콜리는 너무 늦게 심기도 했고 벌레한테 많이 당해버렸어. 그리고 여기 한련화랑 옥수수 그리고 호박, 단호박이에요. 장미 단호박. 이렇게 세 개가 잘 어우러져서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옥수수가 있어요. 얘네들은 다 흑철 옥수수고요. 직파를 했고, 저기 맥도로박 사이에도 옥수수가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옥수수 새자매라고 옥수수, 호박, 콩 이렇게 같이 많이 심는다는데,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잠식당한다고. 호박에 다행히 저희는 이렇게 가에 심었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마 저 중간에 심었으면 옥수수 잘 못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딸기도 이렇게 새순을 잘 내고 있고, 돌나무를 이렇게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투탕카멘 완두는 아직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알에서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했어요. 알도 많이 찼어요. 얘네들은 나중에 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라지꽃이다. 이렇게 풀이랑 어찌저찌 잘 키우고 있습니다. 다행인 건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. 저는 마저 풀 정리 좀 하고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.